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송정축도공원에서 지금 맹맹동에 한번 와봤습니다. 맹맹동 꽃을 많이 심었는데 와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내 뒤에 보면 굉장히 꽃들이 많지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저 앞에서부터 다시 촬영 좀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맹맹동 길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여기에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맹문동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맹문동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하나도 없는 데가 있죠. 요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 약한 2m 이상 뽑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에 심어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뽑아갔거든요. 자, 나머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면서 한번 구경해 봐 봅시다. 이렇게 맹맹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많지 여러분들. 맹문동. 아, 조금 흔들렸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은 참 보기 좋지요, 여러분들. 꽃필 때까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참,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심어 놓은 겁니다. 이게 자체 만들 때, 요 안에 할때한 1, 한 1년 이상 됐거든요. 여러분들 한 1년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그랬거든요. 자, 요 안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줄을 볼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줄을 보기입니다. 줄도 뽑은 거 이렇게 보이죠. 요거를 동그랗게 둘러 가지고 이렇게 하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저 지금 돌론 자연석이고, 자연석이고 그렇습니다. 저 안에가 지금 벗이든지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맹맹동 길입니다. 이렇게 한번 다녀볼게요. 여러분들 앉아 보기 좋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한 군데 또 뽑아간 데 있습니다. 요번에 거는 엄청나게 누가 많이 가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에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많이 뽑아갔어요. 여러분들 맹맹동 꽃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지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또한 군데 또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자연석이 많습니다. 요것도 가스에 이렇게 줄을 놔 가지고, 줄을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 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자연석에 돌에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돌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돌에 이끼 붙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기, 자, 여러분들 앞으로 또 나가면서 여러분들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또 지금 맹문동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고 여기에 맹문동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 맹문동이 있고 이쪽에는 또 맹문동이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내가지고 요 나무 있는 데서부터 내가 여기 보면은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도 저 앞에 약한 3m 정도 이래 우리가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거의 한 4m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딱 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없어졌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쭉 없는 거 폰하지요. 그렇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맞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비교가 되지. 누가 그래 빼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맹문동 자체는 뿌리가 물방울처럼 그런 식으로 생깁니다, 여러분들. 물방울처럼 그런 식으로 생기에요. 생기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 무릎 관절 때문에 뭐 그래 좋답니다. 뭐 저는 뭐 묵어보진 않았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앞에 나가서 요 대나무 맞는데 요 자리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얀 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요 보면은 요 하얀 줄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두꺼운 거 요런 걸 동그랗게 해가지고 안에는 돌 같은 거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깔면서 이제 그 안에다가 나무다든지 꽃이다든지 뿌리 놓으면은 이렇게 잘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지금 대나무하고 여러 가지 나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한 가지 대나무, 두 가지 허브, 요거 세 가지, 또 요거는 뭔가 모르겠습니다. 요거 지금 네 가지 채 은퇴는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제가 가면서 또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람 좀 보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제가 저 좌측에 또 한 번 또 더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단지 같은 거 안 쓰고 있으면, 항아리 같은 거 안 쓰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항아리 보면은 지금 뚫린 거 보시죠? 잘랐습니다.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요 안에 흙을 넣고 이렇게 나무를 심은 겁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자, 가세는 이렇게 줄로 했습니다. 자, 가세는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낸 겁니다. 자, 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여러분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거북이 두 마리가 있죠. 자, 요게 또 항아리가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안에도 흙을 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뭐 차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라서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는 그때 꽃씨를 심고 나무는 심진 않았습니다. 꽃씨를 심어가지고 그 꽃 떨어지고 나서는 지금 다른 차포들이 많이 자라나네요. 다음에 제가 한번 꽃을 좀 심어야 되겠네. 자, 여러분들 안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요도 좀 다 지금 자연석이거든요. 자연석에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 군데 하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 이렇게 맹문동을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한번 더 돌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기분 좋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맹문동 속에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맹문동 속에 들어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 좋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보겠지만은 영상에서 보는 이 맹문동 꽃길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